It's history. ICOMOS considers that the burial grounds located on the elevated from the 1st to the 6th century CE. Through the경상북도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라, 유교, 가야 3대 문화권이 모두 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.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16번째로 등재되었습니다. 가야 고분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인정해서 앞으로 가야 고분군이 전 세계가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되도록 문화재입니다.